생태계 교란종 황소개구리 하동카페트 로드 101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도 여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로드 101이 맨 처음 생기면서부터 탱자가 오늘까지 다섯 번째 방문인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성장하고 확장되고 단점이 보완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외부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서 하동 커플로 노른 카페가 딱 두 군데 있는데요. 악양 산원덕에서 평사리 들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는 입장료 받는 전망대 카페 스타웨이 하동과 그리고 쌍계사 심리 벚꽃길에 생긴 정원 카페 더 로드 101 이 두 곳입니다. 스타웨이 하동은 두 번 가니까 약간 지겹게 시작하고 세 번째 가니까 이제 다시는 안 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생겼고 지리적 요건도 좋은 정원 카페 더 로드 101은 외부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처음 오픈 기념으로 공짜 커피를 제공하는 등 뭐랄까 더티 플레이를 함으로써 문제도 많았지만 탱자도 그래서 이런 카페가 번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보면 감동하고 지속적으로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이 되고 있으니 다음에 와보면 또 와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번 정도 와보고 난 뒤에 이제는 뭐 더 변화가 없겠지 싶은데 1년 6개월 전에 제일 꼭대기에 거대한 온실 같은 건물을 하나 만들었더군요.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손님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몇 번을 지나치기만 하고 구경하러 안 갔는데 2022년 1월 31일 설 이브날 오전에 오늘은 관광객이 없는 날이니 좀 조용하겠지 싶기도 하고 또 겨울이 되어 놓으니 카페 안 가면 뭐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들르게 되었는데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멋진 인테리어에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쌍계사 입구 쉬어가기 좋은 날에서 아침을 먹고 10시 반쯤에 카페 입구에 도착을 해보니 예상대로 주차장에 차가 별로 없이 한산해 보였습니다. 건물이 새로 생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카운터까지 위로 옮겨갔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첫 번째 건물로 들어가서 메뉴 주문을 해야 정원 쪽으로 나와서 카페를 구경하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에 건물이 하나 더 증축되고서도 똑같은 시스템이었고 탱자가 지금 올라가는 길은 나올 때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을 채우고 있는 식물들이 당연히 가짜 꽃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게 다 진짜 꽃이랍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하나 화분에 심겨져 있고 흙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봉다리로 밀봉이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어메이징하고 언빌리버블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예술적 감각도 있고 사업 수완도 있다면 그걸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지금은 겨울이라 그런지 꽃이 몇 개 안 피었는데 만약 꽃이 많이 피는 타이밍에 와서 벽면에 백화가 만발해 있으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하동 여행 와서 카페에만 죽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아쉬움을 남기고 일어섰는데요. 항상 탱자가 올 때마다 관리하시는 직원분에게 언제까지 계속 확장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날은 그것을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뒤쪽에 더 이상 증축할 공간도 없어 보이고 이제 이게 완성된 더 로드 101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계절 바뀌어서 꽃 피고 풀 자라는 봄쯤에 이른 시간에 손님 오늘처럼 없을 때 한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예전의 카페 장소가 어떻게 변모되어 있는지 구경을 해보기로 합니다. 예상을 하긴 했었지만 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전 카페 건물은 자리를 싹 다 없애고 그냥 전시 공간인지 판매 공간인지 정원소 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분명 봄되고 여름 되면 저 위에 아까 보신 그 장소로는 몰려드는 손님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카페가 커지기만 했지 손님 수용 용량은 일부러 늘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요?
다음 건물은 예전에도 지금에도 샵인사 형태로 꽃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위에 큰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도 꽃집이면서 앉아서 커피 마시는 테이블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침 탱자가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 5월 6일날 이 장소에서 찍었던 동영상이 있으니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